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학의 한 체육관에서 조금은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로 사용 중인 체육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한 남성이 접종을 마치고 자신이 가져온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과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예정에 없던 작은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는데요. 평소 음악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던 그의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물론 현장 담당자들도 약간의 음악만으로도 건물 전체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만난 깜짝 음악회 소식. 바다 건너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긴장까지도 잠시 녹여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난주부터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부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요양병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2부는 세계 곳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냉동만두가 세계의 만두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수출액만 해도 2019년보다 46.2% 늘어난 5,089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이 없는 방문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비접촉 면회도 제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면회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각 기관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환자와 가족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주 선한빛 요양병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선한빛 요양병원 김기주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지난주부터 요양시설의 면회가 전면 가능해졌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월 9종 면회 이후 비접촉 면회는 모든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촉 면회는 3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접촉 면회 허용 기준은 임종 시기, 중증 환자, 환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필요로 하여 주치의가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와 미리 약속이 되어야 하고 보호자분이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결과를 가지고 계시거나 원내에서 신속항원 검사상 음성이 나온 경우 가능하십니다. 내원하여 보호자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고 면회계 명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접촉 면회 중 보호자분께서는 K94 또는 N95 마스크,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성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또는 실내화 등의 보호용구도 착용하셔야 하며 이는 요양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보호자분은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접촉은 피하실 것을 말씀드리지만 1년 만에 직접 만나셔서 그러기는 어려우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접촉 면회 시 음식 섭취 금지는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랑 그제가 이제 주말이었잖아요. 어떻게 주말 맞아서 가족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 많으셨나요? 네. 이번 주말에 하루 평균 50에서 60분가량의 보호자분들께서 오셔서 환자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현재 140여 분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으니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병실에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된 건가요? 대부분 비접촉 면회를 하고 계시고 1층에 비접촉 면회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촉 면회는 현재 극소수 예약 환자들 이루어지나 1인실에서 보호자분께서 보호장구를 하시고 환자분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제한된 시간만 수행이 되니 이전처럼 자유로운 면회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뭐 비접촉 혹은 비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두 달 좀 안 되는 시기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도 금지가 된 시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접촉 면회 금지를 아쉬워하고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서로를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나마 저희 병원은 구조상 전 병실이 통창 구조여서 병원 밖에서 보호자분들이 야외에서 병실을 보면서 통화하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요양병원에서 가능하셨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가족들을 만난 분들이 한 5, 6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반응이 좀 어떠십니까? 비접촉 면회 기간 동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신 보호자분, 환자분들도 있으셨지만 움직이는 감소증이나 우울 증상이 있으신 환자분께서는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경우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비접촉 면회라도 허용이 되고 나서 분명 우울감이나 고립감은 전반적으로 좋아지신 걸 느낍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데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서 면회가 가능한 곳도 있었고 또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 시설별 운영 차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역의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 지침으로 최근까지 비접촉 면회가 중단된 요양병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곳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이제 그러면 지침이 좀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요양병원 면회 기준 개선 방안에 접촉 면회뿐 아니라 비접촉 면회도 적극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면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일부 지자체 지침이나 개별 요양병원 자체 규제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변경된 기준 같은 경우도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규정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허용이 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들도 면회 허용을 위한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달라진 면회 규정에 따라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면회의 경우 저희는 기존과 다를 게 없어서 현행 유지를 하면 됩니다. 예. 대면 면회의 경우 이를 위한 1인실을 확보하고 보호자 원내 이동 동선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접촉 면회 스케줄 관리, 보호장구 구비 및 착용 도움, 신속 항원검사 시행 주체 정리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회의는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접촉 면회도 가능하잖아요. 접촉 면회도 실제로 좀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접촉 면회를 하신 보호자분들도 있으십니다. 오랜만에 접촉 면회로 직접 환자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보호 장비로 인하여 환자분이 보호자를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이제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뭐 결과가 즉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 검사 후 결과를 보는데 30분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환자분이 갑작스레 상태가 나빠지셔서 급하게 보셔야 하거나 보호자분이 PCR 검사를 하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해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근데 일부 이건 정말 일부의 의견인데 야간 당직이가 한의사일 경우에는 좀 대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가능하다면 야간 당직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인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신 게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등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임종이 임박하거나 중증의 상태 악화가 야간에 발생할 경우 당진 선생님께서는 상태가 악화된 환자분 곁을 지키고 있으셔야 하셔서 보호자분이 접촉 면회를 위해 오시게 될 경우 신속항원 검사는 간호사님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치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정서적 지지, 예를 들자면 내가 보호받고 있고 보호자가 날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환자가 인지하는 게 특히 고령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자주는 아닐지라도 이따금씩 보호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월 1, 2회 찾아오신다면 환자분들의 상당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면회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필요한 방안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행 접촉 면회뿐만 아니라 비접촉 면회도 금지가 됩니다. 환자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면회도 중요하지만 원내 코로나 전파의 억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많은 환자분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요양병원 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양병원 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백신 접종자들의 비율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현행 면회정책 유지를 하거나 적어도 비접촉 면회는 꾸준히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또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로봇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드는데 긴장하셨나요 혹시? 예,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백신 접종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백신 맞으셨나요? 예, 저는 백신 접종을 3월 2일 날 맞았고요. 예. 그 맞은 다음에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열이나 관절통 오한 등의 증상이 저도 같이 있었고 그 증상을 겪고 대략 한 24시간 정도 지나서는 약간 호전 증상을 보이다가 네. 48시간 지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떤 네. 혹시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군요. 예. 그 2차는 혹시 언제로 예정이 돼 있으세요? 아직 날짜가 정확히 잡힌 건 아니지만 아마 지침이 나중에 방역당국에 나오게 된다면 8에서 12주 정도 후에 2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고 병원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신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65세 이제 미만의 종사자나 환자분들은 이제 비적응증이 해당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맞으셨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역당국의 지침상 이제 날짜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3월 말에서 4월 정도 맞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 요양병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접종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몸의 이상 증상 같은 거에 대한 걱정이나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최근에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응고장애 및 사망 발생 등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기사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에서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게 아니라 ABV5300이라는 특정 제조 단위의 접종만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제조단이 ABV5300은 총 유럽 17개국에 100만 회분 공급된 걸로 알고 있으며 그중 유럽 9개국에서 접종 중단 후 부작용 문제를 확인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00%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조 단위도 CTMAV로 시작하여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 단위 ABV5300에 반입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경과는 봐야겠으나 유럽의약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일부가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일부 국가들은 보고 해당 제조 단위 백신은 접종 중단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제조 단위 백신은 들어온 바 없으며 그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조 단위 백신마저도 유럽의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 혹시 예 말씀하실 게 있나요? 주 남아공 변이의 증가 양상, 대규모 임상 결과상의 안정성 및 부작용 등을 봐야겠으나 3월 후반에서 4월 초 사이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65세 이상 유한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하나를 저에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노인의학에 종사한 한 사람으로 고령 환자에게 약물 투여에 있어서 그 효과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처방법입니다. 예, 예.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투여 때도 상당수의 접종자들이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차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때 확연히 그 부작용이 줄어들고 고령층 환자에게서 화이자 등 다른 백신에 비해서 부작용 비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종 시 부작용이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큼 또는 그 이상이고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화이자 백신을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유한병 환자들이 최초 접종하게 된다면 그 불안감과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분들 중 2차 접종 시 그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예. 2차를 포기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예. 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스코틀랜드에서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군에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곧 상용화 예정인 2회 접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줄어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인 것으로 연구결과상 나옵니다. 예. 1차 접종 시 부작용 비율도 얀센 백신을 포함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더 적은 백신은 없었습니다. 고령층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나은 백신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주 선한빛 요양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처럼 도심 속 투명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약 788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투명 구조물과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의 김완진 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장 김완진입니다. 예, 경기도의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저 2018년 국립생태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도심 속 투명 방음벽이나 건축물 외장 유리 등의 투명 인공 구조물에 의한 조류 충돌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폐사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연활동 기록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는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만 4천여 마리의 조류 충돌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그 전국 합계 1만 6천여 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생태계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야생 조류의 죽음이 그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작년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예. 투명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 조류 충돌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말씀하신 그 경기 충돌 예방 정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니 막 길을 가거나 뭐 어디 가게를 들어갈 때 가끔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유리 문에 머리를 부딪혀본 네. 기억이 있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이렇게 조류가 굉장히 많이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예, 예.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아, 우선 도민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사례 조사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토대로 도로 투명 방벽과 공공 건축물에 대한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또 그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준 정비,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운영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조류 충돌 저감 조치 제도화를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도민이 참여하는 그 사례 조사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정책의 특성상 그 도민이 직접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성과 또 그 조류 폐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조류 충돌 사례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도내 투명 방음벽 등 투명 인공 구조물에 그 야생 조류가 충돌해 폐사하거나 또는 부상, 폐사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진을 찍으셔서 예. 다음 달 22일까지 그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된 사례를 확인해서 빈번한 지역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새로 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서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 조류 충돌을 이제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그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의 저감 원리는 2019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5곱하기 10규칙, 즉 그 대규모의 조류가 패턴의 높이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장애물로 인식해서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는 습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 투명창에 필름이나 테이프 등으로 그 저감 원리를 적용한 일정 패턴의 무늬를 넣어서 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식해서 충돌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투명 인공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미관상의 이유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을 텐데 이렇게 패턴을 놓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에 해치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예, 그 최근에 그 시공되고 있는 제품은 그 원거리에서는 인지가 안 되고 가까이에서 볼 경우 이렇게 인식이 돼서 뭐 기존의 그 투명 인공구조물이 그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 개방감이라든지 예. 미관상의 문제들 그 같이 만족하면서 동시에 그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래전부터 저희가 걱정해오던 그 사라져가는 남극의 빙하가 최근 기후 위기의 그 방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그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 경고에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측은지심 차원이 아닌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 예, 그런 네.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의 김한진 팀장이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퀴즈쇼, 먼데이 퀴즈. 자, 오늘의 퀴즈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진행된 미국의 음악 시상식인데요. 미국의 3대 시상식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로 그룹 방탄소년단이 단독 무대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래미, 2번 조수미, 3번 아카데미. 아우 쉽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이냐고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 선물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준비돼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그룹 방탄소년단이 단독 무대를 진행한 이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래미, 2번 조수미, 3번 아카데미.
자, 다들 아시겠죠? 저희는 날씨와 교통 듣고 잠시 후 11시 정각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